팀이 쉽지 않을 것 같아. 네, 여러분, 뜨거운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경기는 5분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그 안에 승부를 내야 됩니다. 발로 하체를 찰 수가 있고요. 몸통을 찰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힘을 빼는 전략을, 하체로 힘을 빼는 전략을 사용해야 합니다. 네, 위험한 순간입니다. 네, 물러거나 서면 됩니다. 너무 이게 길게 잡아 끌면 심판이 경기를 중단시킨 후에 다시 진행을 합니다. 유대규 선수, 고려대학교 재학 시절에 엄청난 활약을 했던 그런 선수인데요. 지금은 좀 시간이 20년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모르지만 굉장히 기대를 해봅니다. 괜찮아, 잘 생겼어. 네, 정말 손짧기에 연륜이 느껴지는 유대규 선수. 네, 중심을 지키면서 밀리지 않는 모습의 유대규 선수. 넘겼습니다. 정말 노련합니다, 유대규 선수. 네, 이에 맞서서 지지 않는. 네, 이빨도 공격까지 나옵니다. 네, 유대규 선수 초반보다는 조금 지친 모습인데요. 네, 5분 동안. 네, 나간 것 같기 때문에 다시 안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두 선수 모두 지칠 타이밍인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응원의 박수 보내주세요. 네, 두 선수의 신장 차이가 약간 나는데요. 어떤 기술을 서로 공격을 해야 할지. 할 수 있다! 네, 역시 김재형 선수는 핀, 큰 장신의 키를 이용해서 밑발 공격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경기가 좀 늘어진다 싶을 때는 까라까! 이렇게 다 같이 외쳐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도 좀 신장 차이가 나는 선수들의 대결이기 때문에 어떤 기술이 나올지가 또 궁금해집니다. 김지영 선수. 세종의 홍윤석 선수는 아직, 네, 체력에는 자신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홍윤석 선수 굉장히 몸이 날아다닙니다. 여러분 박수 주세요.
여유 있는 모습입니다. 파란색 매트 안에서 주석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요. 네, 굉장히 중요한 마지막 판입니다. 경기력이죠, 유대규 선수. 이렇게 툭툭 건드리는데 차면서 자유자재로 기술을 구사합니다. 네, 에이스 김정우 선수도 잘 싸워주고 있습니다. 방금 밑발 공격이 들어왔다는 제스처를 취했는데 정확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특집발인 것 같습니다.
김정은 선수 윗발밖에 계속 들어갑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핵이 있는 두 번의 윗발 공격 시도였습니다. 전혀 밀림 없이 몰아붙여보는 김정은 선수입니다. 류대기 선수의 발 공격을 잡아 넘기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김정은 선수 대단합니다. 정말 좋은 경기력 보여주고 있는 김정은 선수. 소중한 승리를 한판 가져오면서 계속해서 팔을 이어나갑니다. 네, 공격 타이밍을 계속 노려보는 양 팀의 선수입니다. 네, 박상찬 선수 잡아 넘기려는 타이밍을 엿보고 있는 것 같아요. 수원 잘한다. 수원 잘한다. 수원 잘하죠. 근데 지금 수원팀에서 한 명의 선수가 더 남아있기 때문에 서두를 거 없는 입장이죠. 김정은 선수 입장은 수비적으로 아빠 화이팅! 김정은 선수 윗발이 굉장히 빨라요. 연속해서 계속 홍준호 지금 경기를 하는 중이기 때문에 체력이 조금 좀 소모가 있을 수 있고요. 홍준석 선수 굉장히 빠른 밑발 공격 들어갑니다. 네, 잡아 넘기려는 기술 시도해봤습니다. 팀의 승리를 확정짓는 마지막 선수인데요.